그러면 이제 슬슬 A조 전력 분석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란을 포함해서 중동 국가들, 물론 이란은 또 중동이 아니라 페르시아다 이렇게 네. 얘기를 하시는데 중동 국가들이 모두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침대가 다섯 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. 통계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중동 국가들과 할 때 눕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. 네, 그렇죠. 예, 이거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. 네, 뭐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별로 그런 아프지도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자빠져가지고 그렇죠. 괜히 시간 끌고 예. 그러면서 좀 쉬고 상대방 경기 흐름을 좀 끊고 그러려고 그렇게 계속 하는 거죠. 예, 순간적으로 그 약간 기절한 척하는 선수도 있어요. 눈 감고 근데 이제 또 가면 아니야 이렇게 일어나고 열받거든요. 또 네. 그런 경우 겪으면 그거를 뭐 진짜 아프거나 다쳤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죠. 강제로 뭐 이거를 조치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지금 축구계 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논의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면은 뭐 경기 진행을 농구처럼 실제 플레이가 진행이 될 때만 시간이 흘러가게 한다거나 멈춰라. 그러면은 뭐 침대 축구할 의미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도입한다는 것도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도 축구가 그런 식으로 되면 축구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. 좀 있잖아요. 그런 도입까지는 아직 가고 있지 않지만 축구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. 중동 그 팀들이 먼저 선취 득점을 하는 순간 되게 침대 축구가 많아져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절대 먼저 실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렇죠.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부담감 주시는 거 네. 모든 경기가 다 그렇지만 진짜 중동팀들하고 중국 할 때는 중국팀들은 리그 축구에서도 그게 완전 뭐라지 이 심리적으로 전술적으로 문화구나. 이제 문화처럼 네. 당연히 누워 있고 된다고 선수들이 가장 잘 알아요. 와서 이렇게 했는데 얘가 누워서 저 정도로 있어야 될지 안 있어야 될지 선수들이 가장 잘 알거든요. 파울 한 사람이 근데 그 선수들까지도 누워 있는 거에 대해서 별로 터치를 안 하는 중국 축구들은 약간 이 바닥이 이렇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이런 축구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그런 팬들도 그렇고 중동이란 나라의 사회문화적인 특징이 예. 아프면 아픈 티를 다 내야 된다 그래서 뭐라도 내가 얻어내야 된다라는 게 사회 전반적인 문화라고 해요. 아, 중동. 중동의 사회 문화. 그러니까 이제 아라비안 상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이윤 추구가 최종 목표인 거죠.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뭔가 멋이 없거나 뭔가 예의가 아니거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결과가 좋으면 됐지로 많은 게 커버가 되는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문화를 보고 있을 때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가고 더 흥분이 되는 거죠, 우리는. 그래서 그들의 문화를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하고 그러려니가 필요한 거죠. 그러려니. 저쪽 선수도 원래 저렇다. 약간 이런 느낌으로.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사람 욕 안 하잖아요. 쟤는 아프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한 거죠. 근데 경기장에서 뛰면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. 시간은 가고 있지. 우리가 만약에 지고 있다. 그러면은 맞아요. 너무 막 화가 이까지 치밀어 올라서 맞아. 들 것이 들어오면 우리가 막 도와줘. 빨리 들어가지고 넣고 빨리 네. 나갈 수 있게끔 얘가 빨리 나가야지 또 진행이 되니까. 공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테이무리안이 넘어졌는데요. 지금 네. 일어나지 않고 약간 시간을 끌기 때문에 야유가 나왔습니다. 주심이 추가 시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는 게 현실적으로는 가장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조치이긴 한데 추가 시간에도 누워 있어요. 네. 그 추가 그러니까 시간은 이거... 추가 시간 반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게 있으니까 계속 하는 거죠. 그래서 듣고 보니까 우리는 이제 뭐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참을 인자 셋이면 내가 손해다 뭐 이런 맞아요, 맞아요. 철학 바보다인 거죠. 아, 바보다. 네. 아니면 그런 건 어떨까요? 만약 침대 축구를 해서 누워있다가 나갔는데 얘를 한 5분 이상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. 근데 이제 그게 그 판단을 하는 것 자체에 논란이 있을 수가 있죠. 왜냐면 진짜 뭐 아픈지 아닌지를 그 자리에서 판단하기 어려우니까. 중계할 때 막 저 선수는 진짜 침대 축구 진짜 저러면 안 됩니다. 이랬는데 다음 날 안 돼요. 2번. 진짜. 골절 엑스레이 공개 막 이러면 저희 나쁜 놈 되는 거거든요. 그렇군요. 아무리 다른 나라 선수 정말 다쳤어. 아니 저는 지금 선수로서 내가 찼을 때 분명히 얘가 느낌이 안 아픈 줄 알거든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 봤는데 심판의 입장으로서는 얘가 진짜 아플 모르는 멀리서 봤으니까 네. 진짜 아플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. 그럴 수도 있다.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통증이란 게 워낙 주관적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골절이라고 해서 너무 아파하고 그냥 찰과상이라고 해서 안 아파하고 이런 게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구분짓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흥분된 상태에서 내가 빨리 뛰어야 되면 뭐 아픈 것도 별로 안 아픈 맞아요, 것 같고 그렇죠, 맞아요. 내가 누워야 될 때면 조금 아파도 되게 아픈 것 같고 실제로도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 작년에 프리미어리그에서 팔이 부러진 채로 90분을 다 뛰고 추가 시간 골까지 넣고 그 뒤에 이제 다음 경기를 빠졌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. 그게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택기 발가락이 부러진 적 있어요. 네. 경기를 하다가 밟혀가지고 경기 중에 축구화가 빵구가 났어 이렇게. 축구화가 뚫릴 정도로. 축구화 뚫리면서 새끼 발가락에 세 조각으로 부러졌는데
정신이 몸을 지배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정신력으로 이길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 정신력. 제가 280 축구할 수 있는데 우리 선수한테 90짜리 축구화를 빌려서 이틀 쉬고 부러진 상태에서 경기를 계속 뛰었었어요. 시즌 중이어서. 중동식으로 따지면 바보네요. 그렇죠. 정말 이 정도까지 했는데 차이고 계속 누워있다? 살아가 이만큼 올라갈 수가 없는 구조라니까요. 네. 되게 멋진 정신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. 요즘 하도 예능을 많이 할수록 그런지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. 아 정말로 진짜로. 이거는, 이거는 진짜로. 그래서 닥터스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. 예. 원래. 선수들은 이제 흥분 상태로 뛰고 있을 때는 아드레날린이 막 나오니까 통증을 인지하는 힘이 이제 약해져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동욱 선수처럼 이제 다 끝나고 아픈 걸 알게 되는. 대한민국 이런 선수도 있는데 침대 축구 이거 그라운드에서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없어져야 됩니다. 아 침대 축구 저 너무 싫어요. 어쨌든 해설하실 때는 조금 그래도 가능성을 남겨놓고 얘기하셔야 돼요. 우리 저건 절대 아픈 게 아니거든 이랬는데 다음 날 막 병원에 실려갔다 이러면 아 이거 아니 제가 볼 때는 저거 정말 큰 부상은 아니지만 혹시 아플 수도 있어요라고 정도는. 옛날에 차 감독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다음 날 명단 제외됐다. 다음 경기 아파서. 그렇죠. 진짜 아픈 거죠. 아, 예. 알겠습니다. 참고하겠습니다. 가능성 좀 남겨놓고 여지를 두고 참고하겠습니다. 예.